이게 더 많이 모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갈라지겠죠.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니까 여기에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일단 세분 나오셔서요.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로 나오세요. 세분 나오세요. 자, 이제 9월 산교구에 여기 장로님 하실 거예요. 여기 장로님 구재석 장로님 되시고요. 여기 총무 보시는 이성구 예, 총무님 되시고 여기 우리 또 적필대 여기 안수집사님 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또 박장성 집사님이 오늘 아직 안 오셨는데 이제 한네 분이 이렇게 주역이 되시니까요. 이제 많이 좀 저기 하시고 인사드립니다. 네, 구세삭 장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필대 안수집사입니다. 잘
입사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만나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만나오마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질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2024년 대망의 해를 맞이해서 첫
1월 단합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한 주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님의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40년 전에 인천 순복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구형 예배로 또 우리 남성 담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최영호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인천의 성시어와 또 민족부강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정말로 주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흰 아버지 어린 양과 같이 정말로 아름답게 그 모든 죄를 씻겨주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9월 2교부를 세워주시고 또 9월 3교부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덕현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목양하게 해주시고 또 가르치며 또 아버지 제자 삼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아버지 9월 2교구와 9월 3교구에 아버지 우리 선임 구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또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총무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가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 맡겨진 사업장과 일터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족 제자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이덕현 목사님 말씀을 오늘 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토요일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소원을 두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사 서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이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9월 2교구 9월 3교구가 이제 같이 모이고 또 정말 뜻깊게 남성 연합 예배 올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릴까요? 올려드리고 우리 기원가족 함께 오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 남성 단합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요, 천국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다섯 편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설교는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10장에 있는 두 번째 설교예요. 제자파송설교, 10장의 제자파송설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3장의 천국에 대한 설교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는 18장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고, 다섯 번째는 24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인 종말에 대한 설교. 이렇게 총 마태복음에는 다섯 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 가장 많은 설교가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다섯 편 중에 중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13장의 천국에 대한 설교가 바로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또 통치하는 권리가 있고, 그 나라 영토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태가 전한 예수님은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면요, 그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바로 자기 나라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다른 나라 백성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신 비유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요, 천국 비유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요, 24절부터 50절까지가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앞에 나오는 1절부터 23절까지도 아니고 뒤에 나오는 53절부터 58절까지도 아닙니다. 맨 앞과 맨 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중간 부분에 24절부터 50절까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니까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까지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요, 천국 비유가 아니고 다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겠거니 이렇게 그냥 대충 넘겨버린다면요, 우리가 중요한 주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님은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그때 선교센터처럼 예수님이 사용하신던 곳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으므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 앉으셨다.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비유로 전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비유로 쉽게 풀어주시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도 못 알아먹느냐? 그들이 멍청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쉽게 이 비유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탈모드를 그냥 딸딸 외고요. 율법서도 딸딸 외고 있고 모세오경도 툭 찌르면 그냥 툭 나올 정도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혔기에 이 천국의 비밀을 못 알아듣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쉽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알기 쉬운 열린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닫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감추어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가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말씀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면요. 이 씨는 천국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만약에 이 씨가 천국이라면 새들이 천국을 쪼아먹을 수 있습니까? 5절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여러분 천국이 말라 없어질 수 있습니까?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럼 천국이 어떤 때에는 100배로 커지고 60배로 커지고 30배로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으로 부른다면 이 씨앗은 천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천국으로 해석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천국을 남들이 쪼아먹어버리기도 하고 천국이 타버리기도 하고 천국이 어떨 때는 가시떨기에 막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0배, 60배, 30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전부 다 싹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이게 아니라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길가에 뿌린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말씀을 듣고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중요한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합치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이 합쳐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요. 모아지지 못했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잘 알아요. 말씀을 줄줄 다 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내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이 떨어진 이 씨앗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요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 버리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참 좋네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평가하려고 들고 말씀의 수준 그리고 주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삶 속에가 관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 삶으로 꿰뚫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까는 말씀을 받지도 못했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20절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0절에 즉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1절에 잠시 견디다가 할 때 잠시라는 말이 나오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곧 넘어지는 자니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즉시, 잠시, 곧 이것을 연결해 본다면요. 즉 돌밭에 뿌려진 씨란 뭔 말인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잠시 이 말씀을 듣고 견디다가 곧 넘어지게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이 말씀을 정말 뜨겁게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금방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금방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심어 놓고 나서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씨가 나오나 안 나오나 금방 파보고 또 파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싹이 쑥 나오면 그걸 잡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저희 둘째, 첫째 아이군요. 첫째 아이가 강낭콩을 가져왔어요. 그 학교 숙제래요. 이 강낭콩을 부화가 아니죠. 쌍 강낭콩을 키워서 갖고 오는 게 숙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을 열심히 잘라다가 거기다가 솜에다가 물을 머금어서 그 강낭콩 씨앗을 올려놓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신기하게 눈에서 이 싹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싹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제가 이거를 화분에다 옮겨 심겨줬거든요. 이 다이소에 가면은 별것 다 있더라고요. 배양토도 있고 조그마한 화분도 있고 해서 거기다 심어줬어요. 이것을 물도 잘 주고 잘 키워야 된다 이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는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싹이 언제 커지나 이게 언제 또 줄기를 맺나 맨날 가서 조물락 조물락이 씨앗을 만져대니까 이 새싹이 배겨납니까? 결국 죽어버리게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은 말씀이 내 안에서 잘 묵상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말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다가 내 삶과 만나는 순간에 그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 남성 우리 9월 2교구 9월 3교구 우리 남성 구역원들도요 이 똑같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요 이 말씀이 금방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바로 은혜가 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이 집에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아차 이 말씀이 이게 이렇구나 그때 은혜가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한 달 후에 어떤 분은 1년 후에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방 날려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새 말씀 받아야지 또 새 말씀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돌밭처럼 넘어져 버리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2절이에요 22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서
막혀, 말씀이 막혀. 이때 이 막혀라는 단어는 숨막히게 하다, 질식해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느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이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 잡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버리더라 라는 것이에요. 왜 튕겨져 나가느냐? 숨막혀서 질식할 것 같으니까 이게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밭은요, 아직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세상 염려로 내 마음 한가득 차 있어요. 또 재리의 유혹으로 이 염려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이 재물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도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요,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 문제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아, 내가 이거 뭐 하나 사뒀는데 이것이 언제 불어나려느냐?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이상 신겨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23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드디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여기는 한번 밀줄 한번 그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나와요. 좋은 땅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아까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말씀과 삶이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과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 내가 신학 공부도 했어. 내가 말씀 공부 정말 많이 했어. 근데 지식과 신앙은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신학 박사다 할지라도요, 신앙에서는 초등 수준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학문전으로 배우지 못하고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지 못했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고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그 믿음 길 따라 살립니다. 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성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악한 마귀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뭐냐? 인생에서 우리에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마음밭의 가라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몇 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세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100세 인생, 하나님에게 충성하기에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마음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가정사에 문제가 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쓰게 만들고 해결하느라 자신의 인생의 여러 시간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다 써버리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가 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이 마귀가 뿌리는 이 가라지로 인해서 휙휙 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성도들이 자고 있을 때 뿌리고 간다라고 했어요. 가라지가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일정량의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지가 너무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남성 부역관들 믿음으로 깨어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석에는요 두 종류의 자석이 있어요. 어떤 자석이 있느냐? 하나는 강철 자석, 문방구에 파는 거 있죠? 그 강철 자석이 있고 두 번째 자석은 전자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철 자석의 특징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자력 가지고 끌어당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자성이 좋다 할지라도 가벼운 것밖에 못 듭니다. 못이나 가벼운 세부치 정도밖에 들어올리지 못해요. 그 이상을 못 들어요. 하지만 전기를 통해서 자성이 생기는 전자석은요, 포항제철 같은 데 있대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포항제철에 전기로 자성을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이 전자석은 몇십 톤짜리 강철도 들어 올리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강철 자석 같은 인생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석과 같이 내가 능히 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남성 모든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눈치챘던 것과 같이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담겨있는 것이에요. 천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밭이고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농부는요, 내가 뿌린 씨앗 아니면 거두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농부는 이 한 해 농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남성 구역원 모두에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이 씨를 뿌리시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거라는 소망을 품고 계시구나. 감사한 마음을 맡고 말씀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나를 경작하셔서 반드시 이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사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농부 되신 하나님은 또 밭에 나가셔서 씨를 또 뿌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곱게 받아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밭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가지 밭이 나왔어요. 네 가지 밭에 어디에 해당할까? 누구는 길가, 누구는 가시밭, 누구는 돌밭, 누구는 좋은 밭. 이렇게 사람에 따라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을 받지도 못할 때도 있는 반면에 어제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나 급하게 품고 있는 바람에 다 흘려보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고 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네 가지 유형의 마음밭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때로는 마음이 돌밭이 될 때도 있고 가시밭도 될 때도 있고 길가와 좋은 옥토밭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내가 문제지 시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시를 찾아서 어느 교회의 말씀이 좋다더라, 누구누구의 말씀이 좋다더라, 시를 찾아서 발품을 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좋은 밭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거. 내 마음밭을 경작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좋은 밭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거. 즉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잘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열매 맺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요, 재물이나 건강이나 권력보다 더 원천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천국 가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천국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영생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생의 열매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전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교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변에까지 예수의 생명, 이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생명이 가진 자들,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까지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며 100배, 60배, 30배 이런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마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줄기를 트이고 나무로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모셔드리는 그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심겨진 이 씨앗이 아버지 열매 맺기로 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기로 합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기로 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고 주의 말씀 길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으며 날마다 주를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간 자들 주의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족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고 이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오니 영원히 나같이 범사들고 강건한 은혜를 누려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삶이 잘 됩니다. 아버지 자녀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오니 어디서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고 어떤 부피의 유능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이 삶 가운데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기도하며 나가는 한 해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한 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 구형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갑니다.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여 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넘치게 해주시옵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여 주셨사오니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지 않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 하니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의 지팡이 밖에 우리를 안녕히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천국 문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니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아버지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최후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주를 향해 나간 자들마다 주의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만 언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시는 믿음 가지고 나가니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오고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오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기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 구형원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힘쓰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기대하신 소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이 따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이겨고 9월 삼겨고 모든 남성 구형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고 요와 샬롬의 평강이 넘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오니 아버지 자녀들의 길이 잘 되게 해주시옵고 그 길이 뚫리게 해주시옵고 형통함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고 은혜의 담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모든 자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경제와 일터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오니 들어가도 볼 받고 나도 볼 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을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병낫기 위한 기도나 말씀을 하사니 우리 남성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피도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오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의 승병원이 모든 육체의 치명 떠나갈지어다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뼈와 관절과 골수가 상승될지어다 오전이 모든 기억보다 원활하게 돌아갈지어다 모든 나쁜 세포는 모두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한거나 몸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게 된다거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흑암의 세력 떠나게 주시옵고 사탄마귀의 세력들 원망의 영들 모두 떠나게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붙들고 나갑니다. 올 한해 동안 주님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이 모든 구역원들 삶 가운데 주의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주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옵고 주의 통치하심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제대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생명을 전해나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살아나고 일어서는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를 같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글 기도 하시고 참으신 충족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9월 2, 3 교구 단합 예배로 1월 첫 단합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이덕현 목사님 반에 세워주시고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옥토와 같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또 말씀과 기도로 행함을 통하여서 영광을 이루는 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첫 구역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키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다음 주면은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금요일은 우리가 그걸로 드리죠. 온 성금으로 드리게 되고 목요일에 남성 우리가 예배가 있어요. 남성들이 기도해야지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거든요. 뭐 누구든 기도하면 다 살아나지만 특별히 남성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방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가정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구역장님이나 선임구역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서 가정에 들어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도 드려도 좋거든요. 가정에 복이 되고 가정에 축복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좀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우리 선임구역장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정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예배하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직 임명이 있어요. 2월 18일 주일 오후 5시에 있는데 우리 재직 대상자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분도 있지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집사 대장사나 암수 집사 대장사들 혹시 계시면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놓치면은 마음에 상심할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우수교장 시상이 있다고 하면 1월 25일 목요일 9월 이교구는 우리 최장현 안수 집사님 이제 안수로 가셨죠. 안수로 가셨는데 최장현 안수 집사님이 수여하게 되셨고 9월 3교구는 추천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연도에 그래서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9월 이교구 최장현 안수 집사님이 또 수상을 하시니까 오셔서 많은 축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성경필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필사 노트가 좀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소진하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사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자는 취지에서 마가복음 16장부터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총 40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플러스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필사를 진행하니까요. 혹시 필사를 나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나 선임구역장님이 알려주시면 필사 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포도 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선임구역장님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상이고요. 혹시 더 전할 이야기 있나요? 끝나고 이제 또 우리 총무 우리 9월 2교구 총무 우리 안수진님께서 또 광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오니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만남의 취할수가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가정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고 자녀들의 삶이 영원히 되는 같이 범사자를 들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며 나가는 우리 9월 2교구 9월 3교구 모든 남성 구역원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은 구역장 봉투에다가 헌금을 해주시고요. 그 밑으로다가 이제 구역원들이 있으면
구역원들한테는 그 봉투에다 성함을 쓰셔서 그 구역장에 그 같이 있는 그 구역원은 구역장 봉투에 이제 합세가 되는 거예요. 합쳐져서 인원수가 이제 추가되고 금액도 추가돼서 이렇게 적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불편하신더라도 좀 성함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단합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 식사는 여기 소망각에서 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다른 데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소망각에서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거니까요. 그 예배 마친 후에 그걸로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